평생에 처음 노래방 가봤어요. 총각 때는 솔직히 얘기로 새끼 집에 가서 술 먹고, 그러니까 새끼 집에 가면 그 노래 부르잖아. 그럴 때 따라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부르죠. 제가 먼저 하나 딱 부르고 아버님도 하나 불러보세요. 사랑하고도 아무 일 없듯이 안다는 그곳 너무나 가슴이 아픈 우리는 흔히 말하죠 기회는 오질 않아 그 저 노래를 불러야 돼. 그 단풍놀이 가면. 단풍놀이 가면 이 노래를 꼭 하죠. 깜빡깜빡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. 곡이 마음에 안 드셨구나. 소리 슬피 우는데 마음을 지나서도 잊지는 말아요. 당신을 사랑했어요. 질레꽃 한 번 질레꽃 백나나겠지 뭐. 질레꽃이 엄청 많네 이 노래. 안 먹었어 나. 안 먹었어 나. 뭘 안 먹어요. 어머님 안 드셨어?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에? 뛰어봐야 벼룩이지. 아니 지금 내가 먹으면서. 에? 먹으면서. 전화도 안 받던데. 전화? 못 들었죠. 왔다 갔다 하더라고. 아이 무슨 얘기야. 어머님이 상은 많이 치웠네. 몇 접시 드셨어요? 아, 몇 접시 안 먹었어요. 안 먹고 내가 지금 숫자 연가. 떡 안 먹었지. 고기 안 먹었지, 밥 안 먹었지. 그럼 뭐 드셨어요? 풀떡하고.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? 지금은 게장 이거 사가지고. 게장만 드시는지 왜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비벼놓으셨어요? 아니 내가 비빈 게 아니고 원래 비벼갖고 왔어요. 아니 얼굴이 지금 보니까 둥근 다리 뜯는. 네, 둥근 다리 뜯는데 무슨 얘기세요 지금? 아니 나는 추석 보름 떨는 느낌이야. 밝은 바람. 안 온다더니 왜 이렇게 또 왕창 또 만나 했지요? 안 온 줄 알았거든요.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.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차남댁한테 전화해도 또 전화를 안 받아요. 차남한테 전화했죠. 그러니까 카페를 가셨다 아니나 달라. 아주 그냥 양끝 푸짐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잔소리 할 줄 알았어 또. 아니 난 안 오는 줄 알았지. 아이고. 안 오고 이제 마음 편하게 그럼 된다. 빨리 드시고 와서 집을 기다리고 계시든지 오늘 저기 뭐야 분명히 오는 날인데 조금 늦는다고 고통을 노리시고 그냥 이렇게 진수성찬을 드시고 계세요? 안 올 적에 흉 좀 보느라고. 여기 누가 오자는 거야? 누가 오자는 거야? 몰라 난 저, 저기 여기 장모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 압력 넣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. 아니 며느리한테 압력 넣는다고 며느리가 여기 데려와? 누가 데려와? 내가 나? 난 와서 먹으면 되지. 너는 같이 왔으니까 정확하게 알 거 아니야. 몇 접시 드셨어? 아 얼마 안 드셨어요. 풀떼기만 잔뜩 드셨어요. 정말? 풀 한 접시 네. 제일 처음에. 네. 그다음에 해산물
한 접시.